저는 선거법은 저는 패스트 트랙은 안 된다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.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도 그거는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. 특히 선거법은 이거는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이 다수 여당이 다수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결국은 숫자로 하는 겁니다. 저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분리 이 두 가지 법은 권력기관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 안을 내고 또 패스트트랙에 채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거법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 가가지고 또 다수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또 국민이 잘 모르는 그런 선거법을 갖고 와가지고 또 자기들은 유리하게 하는 그런 길을 처음 터주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당의 입장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